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JH 모드샵 특집을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시작할 때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 문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JHS의 CEO이자 메인 개발자인 조시 히스스캇입니다. 네. 이 몰랐어요. 저는 JHS가 이 조시 히스스캇에서 나온 건지는 몰랐었는데 다들 잘 모르죠. 뭐 그쵸? 그냥 이 수많은 앰프와 페달을 보유하고 늘 그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제품 개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가려운 부분을 박박박박 긁어주는 그런 엔지니어인데,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가보면 일단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할 때 뒤에 이 배경에 보면 이펙터들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도 거기에 대한 산이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을 잘 못하네. 뭐냐면은 이분이 얼마나 이펙터 덕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JHS가 자회사 페달도 있지만은 모디파이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페달 외에도 이렇게 타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다양한 기능을 더하거나 더 빈티지 오리지널 사운드에 가깝게 연출할 수 있도록 모디한 모드샵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JHS의 모드샵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면서 JHS 모드샵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나노머프 문파이 모드와 일렉트로 하모닉스 그린 러시안 파이 모스크 모드, 네,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고요.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나노머프 문파이 모드 보시면은 나노워프예요. 네. 나노워프에 이 세 개의 모드 보이스 스위치와 게이트 노브를 추가해서 오리지널 페달의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페달들이 유니크한 페달들도 많고 전통적인 페달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노 시리즈로 출시되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무식했던 빅머프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펙터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작아지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전통성을 버렸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요 아쉬운 부분에 JHS 모드샵에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면서 손을 댄 거죠. 이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오리지널 나노워프 사운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가운데다 두면 더욱 개방적이고 강력한 디스토션, 내리면 앰프가 터질 듯한 포화 상태의 강력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쪽에 보시는 게 그린 러시안 파이 모스크 모드입니다.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는 그린 러시안에서 또 다른 고전 빅머프를 발표를 했는데요. JHS 모드샵은 이 고전적인 퍼즈 오버드라이브를 톱 머신으로 바꾸는 모드를 만들었다 라고 하네요. 두 개의 토글 페달을 페달의 왼쪽에 추가하였으며, 오른쪽에는 피드백에 대한 게인 컨트롤 역할을 하는 가이거 노브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60년대 고전적인 빈티지 퍼즈부터 녹아내리는 현대 슬레지 메탈톤까지 연출이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실제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오리지널 페달이 있으면 1대1로 비교를 해보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드샵의 제품들을 다뤄보면서 어떤 사운드를 연출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페달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파이 모드, 나노모프 문파이 모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셀렉터는 가장 밑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뭐냐면은 이 나노머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연주자들한테 그 의심을 부식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JHS 모드샵 제품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제품들을 기성품들을 사다가 직접 모디파이를 해서 포장 자체를 기존의 그 포장에다가 이 JHS 모드샵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들도 참 재미있습니다. 일단 1대1로 모스코 모드를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또 위에 셀렉터는 제일 위로 그리고 네. 밑에 셀렉터는 중간에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빅머프에 완전히 꽂혀서 네. 정말 다양한 빅머프들을 사용을 하고 최고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총 4대까지 가지고 있었고 샀다 팔았다 한 것만 하면 정말 많은 빅머프들을 써봤어요. 오리지널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브텍에서 제작이 되는 빅머프도 써봤고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이 물방울형 노브가 달려있던 나무 케이스에 나오던 USA 버전이라든지 최신 나오는 빅머프 지금도 이펙터들을 사고팔고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는 유지되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사망한 튜너 DT10이랑 네. 빅머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빅머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평가 자체가 조금 바닥을 쳤거든요. 왜 이러냐, 사운드가 왜 이러냐, 요즘 나오는 빅머프는 빅머프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바닥을 쳤었는데 이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의 빅머프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나름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그런 빅머프의 특성을 잘 살려준 그런 모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한번 네.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한번 이쪽 토글을 바꿔주시겠어요? 네. 네. 중간으로 옮겨볼게요. 네. 옮겼습니다. 아까 전 모드보다 이 솔로 할 때 조금 더 약간 개인이 부드러워진 느낌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힘, 엄청난 힘만큼은 이 큰 빅머프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요런 느낌이라면 하나 정도는 페달 위에 올리고 싶다. 페달보드 위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빅머프류 리뷰 같은 경우는요. 현영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신뢰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거리고 실제로 빅머프를 이게 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빅머프 자체가 환경도 너무 많이 타고 기타도 너무 가리고 앰프도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현대적이었다고 할까 다루기도 좀 더 쉽고 이 양질 빅머프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네. 노브를 커넥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운데로. 네. 어이구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오우 너무 큰데요? 볼륨 좀 줄일까요? 네. 오 너무 큰데요? 이거 어디까지 줄여야지? 이건 뭘까요? 따라오는, 그쵸? 플라즈마 같은데?
재밌네요. 그렇죠. 사운드가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머프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 서스틴 노브, 그러니까 게인 노브를 많이 줄이고 다른 드라이브에 이 실제로 연주하는 서스테인을 늘려줄 때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한 번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브를 끝으로 가고 요거를 좀 줄인 상태에서 네. 예, 뭐 디스토션 한번 밟아주시겠어요? 네. 디스토션을 좀 적당히 네. 잡게 잡을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가 나네요. 소리 재밌네요.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나 러시아 빅머프를 서스틴을 줄인 상태에서 와우 뒤로 말립니다. 이 머프를 쓰는 이유는 이 말리는 그쵸? 이 느낌 때문이죠. 머프를 쓰는 제 주위에 그 친한 동생이 이야기해준 그 친구의 말을 좀 빌리면 뭐 기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친구가 퍼즈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기타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질러서 바락하는 듯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근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 피킹에 딱 걸렸을 때 갑자기 와 이렇게 터져나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맞습니다. 피킹 뉘앙스를 어느 정도 조절했을 때 나오는 그거가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열감이 퍼즐을 끊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경우는 오래 쓰셨기 때문에 네. 그걸 더 많이 그렇습니다. 느끼시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이 솔로를 할 때 빅머프를 저는 즐겨서 사용을 했었는데 은총 씨 말대로 그런 것들이 빵빵 터지는 날에는 정말 기분 좋게 연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아 이쯤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지 계속 이제 안으로만 말리고 그런 뉘앙스도 빅머프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빅머프라는 페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튜브 스크리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마샬을 복각한 다른 드라이브류들처럼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필드에서 좀 다루기에는 다른 평범한 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보다는 잘 안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세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빅머프를 세션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면 네, 없다라고 될 정도로. 보시면. 하지만 이제 밴드,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는 맞아요. 제품이고 그리고 뭔가 요즘에 나오는 빅머프, 리이슈된 빅머프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눈을 이쪽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게 또 너무 여러분 흑백 논리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홍대 9번 출구인가 8번 출구 거기 지하실에서 바버샵을 운영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그분은 절대로 이 바리깡을 쓰지 않으신데요. 무조건 가위로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발소 분 계세요. 되게 오래되신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가위를 갈 줄 나를 갈 줄 알아야 되고 가위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진정한 이용사다. 그러니까 요즘 유식한 말로 뭐 바보샵 뭐 바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뭐 바리깡 쓰면 뭐
미용사 아닌가요? 뭐 우리가 그쵸? 이제 헤어 디자이너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조금 길이 다른 거죠. 이제 바버는 바버샵 이용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남성의 머리를 이제 잘 하기 위한 거. 저는 포즈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라면 어 뭐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페달들 있지만 퍼즈는 그래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로. 그렇다고 뭐 오버드라이브 쓰면 기타리스트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그쵸? 아니라 퍼즈 페달을 좀 다뤄볼 줄 알고 이 사운드 소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기타리스트랑 없는 기타리스트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퍼즈만큼 손맛을 많이 타는 기타 그쵸. 이펙터가 잘 없거든요. 없습니다. 퍼즈를 잘 다루게 되신다면요. 여러분의 기타 실력도 굉장히 더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드샵 첫 시간으로 가장 대표적인 재밌네요. 빅머프 모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다른 종류의 빅머프를 저희가 가지고 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볼 텐데 모드샵에 대해서, JHS의 모드샵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커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